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과 불교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불교는 내가 되어지는 부분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상대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상대가 되고 안 되는 걸 믿는 건 아니야. 그건 누가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종교가 불교가 아니니까. 불교는 내 마음에 부처님과 같은 인격, 부처님과 같은 성품,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어떤 그런 그 소위 유전인자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산란심을 없애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끝에는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거.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상대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부처님 이름 듣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부처님 하지만 부처님 이름만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 지구촌에 수십억 인구가 한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받은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더불어서 불교를 믿어도 석 달에 한번 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도 불자라고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특별한 날만 가. 3년에 한번 가든 10년에 한번 가든 우리 아들 대학시험 시험 칠 때 한번 가고 뭐 그 정도도 불자인 사람 많아요. 안 가는 것보다 그래도 낫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부처님 이름이라도 들어봤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우등생이죠. 안 그런가요? 에이뿌리야. 에이뿌리야. 근데 그 공덕과 지혜는 달라.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새겨있다. 공덕. 공덕이라는 자체는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악함을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아주 청정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일으키면 그 일으키는 것 자체가 거의 인간의 이기적 욕심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부분에 배려가 우선되는 부분 거의 없어요. 우선 내 이익을 우선하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악함을 끊어내는 거예요. 악함의 업을 끊어내는 부분이 공이야. 덕이라는 자체는 선을 쌓는 거예요. 착함을 쌓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야. 악을 끊어내고 덕을 쌓는 부분이 공덕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만 그들이야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이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공덕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에 가도 자기들 종교에 뭐 이렇게 권선을 하면 큰 공덕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불교는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 많이 깊이 있게 아시고, 또한 그냥 말로만 한 번씩 던질 것이 아니고 동사섭할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아, 그가 정말 절에를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내 차를 가지고 갖다 대놓고 태워오는 한이 있어도 그가 스스로 뿌리가 내려지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베푸는 것, 뭐 부처님에게 수억만금을 공양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일 수 있을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권선하시고 많은 불자가 저번에 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존을 챙겨나라. 나를 보는 자 모든 부분을 다 얻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럼 부처님이 이뤄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최상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최상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고집이라는 말, 고집. 고통을 집착. 그 집착을 놔버리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참 서운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만 쳐다보면 막 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쳐다보면 쳐다보는 순간에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막 우라통이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만저만 했어. 내가 그때 당신한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모르고 했던 일이야. 근데 당신이 그거 조금 이해하고 마음 푸세요. 라고 해가지고 화해가 되어서
그 응어리가 다 소멸되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한 거란 말이죠. 요게 법문이에요. 법을 듣고 나면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해요. 여러분 흔히 보면 부처님 말씀 듣고 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꽉 막혀있던 부분이 한 말씀 듣고 나면 확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는 부분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법문을 듣고 나면 뭐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돈을 벌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동안 근심스럽고 그동안 그게 뭔가 이렇게 그 바위돌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했던 부분들이 확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법문을 듣고 나면 업장이 높고 걸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설악산 동정아매를 한번 갔어요. 석가모니 불을 그쪽에서 부르면 그냥 그 부르는 대로 따라가주면 되잖아요. 내 마음을 모으는 데는 뭘 부르느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 근데 거기서도 밤새도록 딴 사람들을 석가모니 불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부른다 이거야. 아 거기 가가지고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는 거야. 죽어도 나는 관세음보살이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너무 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나는 구인사 다닌다. 너무 씩씩해. 응? 우리 스님이 그랬는데 관세음보살 불러야 성불 한다 그랬다. 한편으로는 우리 신도들이 대단하다. 뭐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가 한번 주장한 부분은 굽히지 않고 가는 그 철학 그것도 멋진 거죠. 그런데 때로는 융통성도 아 나는 뭐가 답이라고 말은 안 해.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융통성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꼭 내 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 원흥사들 중에 무지개가 오늘 12시 한 반경에 무지개가 이렇게 장엄하게 펼쳐주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원흥사가 잘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면서 또 특히 우리 원흥사 장근 일에 주지스님 오셔서 스님 덕분에 우리가 20년 만에 저희들 사찰 지금 틀을 받아놨는데 아마 불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오늘 무지개와 함께 일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도회장으로서 야 정말 우리 큰 기운을 오늘 우리가 받는 날이 아닌가 싶은 그런 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지스님 계실 때 오늘 우리 하늘도 또 우리 원흥사를 또 우리가 땅도 저희들이 스님 덕분에 노력을 해서 우리 원흥사의 기운을 갖다가 새롭게 받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도 스님은 성질이 어때요? 아니 내가 아바하는 건 아니고 월도 스님 성품이 아니 그냥 그래.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이 성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과거로부터 습관들여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습관들여진 부분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성품이 욱욱 나타나요. 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만들어지는 거요.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걸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알아. 아, 성격이 못됐다는 건 나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래도 착하다고 말해주는 건 뭐라고? 앞으로 착하라고 나한테 수기를 주는 거겠지. 학교 등록해놓고 출석부에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을 안 하면 그게 뭔 학생이냐. 불교는 부처님에게 뭔가를 얻으러 다니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행하는 종교다. 그러려면 그냥 초파일에 등 하나 켜놓고 그냥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불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장독대에도 밀고 닭장에도 밀고 물에도 밀고 돌에도 불고 남에도 불고 빌었어요. 자 그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똑바로 얘기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루어졌을까요? 돌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법화경 듣더니 뭐가 도가 터지긴 터졌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 탁발을 나가셨을 때 어떤 이교도가 부처님에게 막 욕을 해요.
일을 하지 않거든 먹지를 마라. 왜 남이 농사진 걸 갖고 와가지고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말리냐 막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이규도가 뭐라 그래? 말 같지도 않는 소리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봤을 때 당신은 밭에 농사를 짓는 거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그래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땅에 농사를 짓지만 나는 일체 중생의 마음밭에 농사를 짓는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정말 가장 행복한 씨앗을 그들에게 넣고 있다. 그 씨앗이 중생에게 촉을 튀어서 가꿔진다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야. 너는 백년을 살지 못하는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한 물건을 생산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영겁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씨앗을 넣고 간다. 운명은 내 안에 있지 내 밖에 없어. 내 안에 있는 부분이 본질을 바꾸면 운명이 바꿔진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모든 걸 바꾸면 바꿔줄 수 있다. 그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라. 관세음보살 따라하세요. 자업자득. 자업자득.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남하고 시비할 일이 아니에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걸 묻는데 안 될 짓을 했으니까 안 됐지. 될 짓을 하는 사람은 되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육두윤회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지션은 팔부능선 정도의 등산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 팔부능선 정도에 올라가 있는 이 존재인 내가 조금만 힘을 채면 정상을 오를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거기에서 올라채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미끄러지는 그 존재를 일컬어서 우린 중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스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좀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당신 왜 하려고 그러냐? 아, 난 돈도 벌고 살만큼 살고 이제 더 이상은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성공한 이 그 소위 내용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욕심 없으면 해봐라는 얘기를 해. 근데 거꾸로 마땅히 할 것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한번 나가보려고요. 아, 집도 해결을 못하면서 남의 삶을 어떻게 대변한다고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 욕심은 적게 가져라. 주지 4년 살면 가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왕이면 역할을 하고 가자. 이왕이면 이 원흥사가 정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멋진 도량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야. 그 꿈이 제 혼자 용을 쓰고 있으면 혼자 꿈은 그냥 몽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제 생각과 함께 만들어주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원흥사가 현실 속에 갑질을 낼 수 있는 멋진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겠죠?